안녕하세요. 풍을 예방하는 방풍나물 무침부터 만들어 볼게요. 요즘 나온 거는 억세지 않고 부드러워요. 소금 넣고 데쳐줍니다. 연해서 1분 지나고 하나 건져서 줄기 부분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. 대충 데친 나물은 찬물에 헹구어 꼭 짜주세요. 태양초, 고추장, 깨소금, 설탕, 참기름, 다진 마늘,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세요. 꼭 짠 나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뭉쳐있는 거 풀어주세요. 뭉쳐있는 상태로 버무리시면 양념이 고루 스며들지 않아요. 방풍나물은 털듯이 묻혀주세요. 이렇게 묻히면 줄기도 잎사귀도 다치지 않아요. 방풍나물은 털듯이 묻혀주면 진짜 맛있어요.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.